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증교사 혐의가 대장동 사건과 분리심리하기로 결정됨으로써 또다시 굿바이 이재명이 현실화되는 벼랑 끝에 선 상황입니다.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유증교사 분리심리에 따른 향후 파장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지금 이 대장동 사건 또 유증교사 혐의, 이 사건은 중앙지법 33부 그렇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 네. 심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유증교사를 대장동 사건과 병합하느냐 또 분리심리하느냐 네. 이게 그동안 관심사고 쟁점이 되어 왔는데 13일 날 분리심리하기로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났어요. 네. 그래서 김동연 부장판사가 상당히 좌파 쪽이다 진보 쪽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론의 화살이랄까 이런 것을 의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지금 대장동하고 백현동 그리고 이제 이준규삼이 지금 세 개의 재판이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거를 합심을 해달라. 예, 병합해서 이제 병합해서 합심해달라 이렇게 예.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대장동하고 백현동 사건은 사실은 재판 기록도 많지만 또 굉장히 뭐 증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리를 할 때 어느 일방의 주장만 듣고 판사가 심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증인 요청도 새로 하게 되고 또 심리 기일도 또 연장을 하는 이런 전략 그 지연 전략도 쓰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증교사는 사실 대장동하고 백현동 사건은 별개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재판부에서는 그래서 그 전 성남시장 같은 김병량 시장의 그 비서 예. 김진성 씨, 예. 김진성 씨, 이 김 씨하고 이제 공직선거법상 사실은 그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전말적인 걸로 소위 이중 교사를 했다 재판에서 예.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 대장동하고 백현동 사건은 별것이고 별건이고 이미 이중 교사는 사실 독자적으로 심리를 해도 전혀 문제될 바가 없다. 그래서 그렇죠. 예, 사안도 또 그렇게 뭐 복잡한 사안도 아니고 뭐 일목요연한 어떤 그 기소 공소 사실에 보면 증거라든가 이런 게 제시가 돼 있고 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준교수 사건만 별도로 분리해서 기소가 한 거를 심리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쪽에 이 합심 요구를 거절을 하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 결단을 내린 그런 사안이죠. 그러니까 대장동 백현동 사건 두 사건은 성격이라든가 쟁점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유증교사하고는 그렇죠. 전혀 쟁점도 다르고 내용도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런 점을 감안을 했고 또 사건 내용도 말씀하신 대로 유증교사는 아주 단순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대장동이나 백현동은 뭐 증인만 복잡하죠. 해도 지금 얼마가 불려 나올지 모를 정도의 그렇죠. 복잡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 이렇게 이미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예, 지금 했죠. 예,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동연 부장판사 심리로 분리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면은 뭐 앞으로도 여러 증인들도 나올 테고 또 이재명 측에서 재판 지연 전략도 펼 것은 뻔한데 이 유증교사라든가 유증 내지는 유증교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법원 그 판결을 보면 형량을 상당히 중하게 다스리는 사법방해 네. 행위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증이나 유증교사 이제 혐의는 사실은 그 진실된 이 사법의 어떤 진실을 이제 은폐시키고 그다음에 네. 사법
앞에 소위 재판의 방해라든가 굉장히 재질을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이재명 그 대표의 유진교사 혐의는 사실 검사 사칭한 부분에 이 김병량 시장 이제 그 김 비서실장에게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제 요구를 사실은 강요한 부분이 녹취로 지금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PD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협조를 요청을 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거지 내가 실질적으로 검사를 사칭을 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획책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성남시장 비서에게 이제 이렇게 재판에 나가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강요 비슷하게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검찰에 그냥 녹취가 되는 게 제시가 됐고 사실은 그 유창훈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의 그 영장 기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들여다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증이나 위증교사 혐의가 만약에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재판에 있어서 지연 전략을 해도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 그래. 처지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이제 그 김병량 사망한 김병량 그 전 성남시장의 비서인 김 씨 이 지금 두 사람들 간에 이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면서 네. 범죄 혐의는 뚜렷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재판이 길게 가지 않고 내년 4월 10일 총선 전에 이게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건은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네. 들고 나와서 김병량 네. 당시 시장을 거죠, 뭐. 공격을 하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KBS 최철호 PD, 네, 네. 네. PD가 추정 60분 네. 이 프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그렇죠. 그 당시는 벌금 150만 원을 받았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다시 문제가 된 게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후보자 토론이 벌어졌는데 지금 충북지사로 가 있는 김영환 그 당시는 아마 바른미래당 후보로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나 검사 사친 거 온 거 없다 누명을 썼을 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뒤늦게 발단이 된 거죠. 예, 선거법 위반으로 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위증교사를 아주 강요하는 거. 나 그 사실 전혀 모른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뭐 그 공소장이다 뭐 이런 거 써줄 테니까 그거 보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뭐 해갖고 이렇게 강요하는 게 네. 녹취록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 이건 빼박 아닙니까? 그렇죠. 빼지도 박지도 못한다. 사실 이제 빼박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했던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유권자들을 표심을 움직이는 그런데 영향을 미친다 그래가지고 네. 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를 굉장히 그 중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 유죄로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징역형의 어떤 송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부분은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을 소위 말하면 왜곡시킬 소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당선이 돼야 될 사람이 당선이 안 되고 이 허위사실 공표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당선이 되는 그렇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도지사 선거에 이제 그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무죄 선고를 네. 받았고 그것 그렇습니다. 때문에 또 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죠. 네. 유죄 받았으면 도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대선 후보는 네, 커녕 뭐 국회의원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지금 대장동이나 백현동 그 재판 이전에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는 부분은 만약에 내년 4월 10일 총선 전에 유죄로 인정이 돼서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 공직선거법에 이제 굉장한 지장을 받게 되거든요. 물론 항소나 상고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0일 총선에 내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허위 그 사실 공표에 대한 이중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당 대표뿐만이 아니라 후보자로서의 지위도 잃어버릴 소지가 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위증 또는 위증 교사 혐의로 1심에서 441건이 이 재판에 들어갔는데 215건이 집행유예 이상의 네. 징역형을 네.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50% 이상이 그렇죠. 징역형을 받은 네.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선거법 그것에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위증으로 인해서. 네네. 그래가지고 엄청난 혜택, 이득을 본 거죠. 이득을 본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것도 또 하나는 김진성 씨가 이 위증의 대가가 아니냐고 보고 있는 것이 그 대장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김인섭 씨. 그 사람은 또 35억을 또 받기로 해서 절반을. 네네. 그런 게 바로 위증의 대가로 버는 것이죠. 그렇죠. 백현동 일을 벌인 거죠. 그 김인섭 씨. 그 사람은 김인섭이는 이재명 대표도 인섭이 형. 그 백현동은 인섭이 형이 하는 것이니까 잘 좀 챙겨봐라. 이렇게 정지상한테 얘기하고 정지상 공무원들 불러다가 그 잘해. 이렇게 압박까지 넣은 거 아닙니까? 이런 사안으로 보면 아주 중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 전에 1심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안이 단순하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도 김동연 부장판사의 성향이 좀 진보 좌파인데다가 어제 그 결정을 하면서도 이 위증 사건을 급하게 진행하지는 않겠다. 통상적인 위증 교사 사건처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정가에서는 지금 12월 11일 날 다시 준비 기일이 잡혀 있어요. 네,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12월 11일 나면은 그 다음에 네, 12월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1월 초는 네, 한 달 기일을 두 주가 또 휴점을 해요. 네, 네. 1월 초에는 네. 그래가지고 전부 재판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에는 또 인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이제 사법부, 검찰, 법원 다 인사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과연 1심 재판이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올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법조인 일각에서는 자칫하면은 사법부가 정치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 정치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선거가 끝난 뒤에 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첫 번째는 총선 전에 이게 형의 결정이 됐을 때 이제 미치는 파장은 정치적으로도 꽤 크거든요. 그렇죠.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이중교사 혐의 자체가 사안이 그렇게 막 복잡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이 지금 공석 중이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장이 언제 지명이 돼서 과연 그 내정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제 약간 진보나 좌파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중교사 혐의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지연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은 지금 증인신문이라든가 또 재판의 심리 기일을 요청할 만한 그런 명분이 크게 없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중교사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안을 지금 계속 지연 전략을 편다라고 하면 사실은 재판 리스크를 훨씬 크게 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명백한 사안이거든요. 예. 그 이중에 대한 교사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보도된 대로 보면 이 녹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 김진성 씨가 법원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내가 그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부탁을 하는 바람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하는 취지의 이제 증언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이 사안 자체가 단순한 사안을 총선 뒤로 미룬다고 하면 정치적인 고려다 그래서 사실은 재판부가 상당히 또 비판의 직면에 돼 있다. 그럴 수 제가 있죠. 앞에 이제 말씀드린 대법원장이 과연 누가 이제 그 내정이 돼서 빨리 지명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재판부에서 이걸 계속 그 지연시키는 전략에 말려 들어가게 되면 아마 지금 현 여권이나 또 보수 성향의 그 재판부 쪽에 여러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그 비판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부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유죄냐 무죄냐 하는 부분을 선고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지배적이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 같은 데서는 대다수 언론들은 다 이게
이게 뭐 뒤로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분석은 총선 전에 반드시 이거는 선고가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지배적이다. 그렇습니다. 드립니다. 근데 또 어제 김동연 부장판사가 좀 헷갈리는 이런 발언들을 여러 개 했어요. 하나는 일단 분리 심리를 하겠다. 일단이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거 진행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병합으로 하겠다고 또 결정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분리 심리를 하지만 분리 선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진성이는 아주 명백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민간인이고 뭐 정치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니까 빨리 선고를 해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후에 백현동과도 연관이 좀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선고를 하겠다 이 부분들과 같이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이 지금 나와서 이 김동연 판사가 그대로 계속 이 사건을 내년 이후에도 맡을지 여부는 모르지만 김동연 판사가 맡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예측을 지금 불허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단언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김동연 부장판사가 아마 예, 내년 2월 달에 발령이 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현 정부 여권의 성향이 이제 보수 우파적 성향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지배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예. 사법부도. 예. 그래서 아마 대법원장이 내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중요한 정치인 사건을 과연 진보 좌파 성향이 있는 김동연 부장판사가 계속 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회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대법원장이 지명이 되면 여권에서 야권에 이 관련된 중요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재판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이 정확한 추로 예. 맞출 수 있는 재판부가 재판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많고 그렇죠. 또 그런 지금 요소가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김동연 부장판사는 제가 볼 때 2월 달에 발령이 날 소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대법원장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대법원장의 이 사법부 지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정치인 관련한 거는 굉장히 지연되고 또 뭐 사실은 3년 차피를, 다 넘어요. 네, 조국이다 뭐 전부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울산 사건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비판적인 현 사법부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소위 말하면 대법원장이 낙점이 됐을 때 대법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내부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이중교사 혐의라든가 이 부분을 계속 재판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발령이 날 소지가 있고 다른 사법부 재판관이 이 재판을 담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이중교사 혐의 재판은 다른 법관이 맡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이중교사가 뭐 내년 총선 전에 1심이 나든 아니면 총선 후에 나든 2027년까지는 끌고 갈 사안은 절대 될 수가 없는 아닙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중대성으로 비춰볼 때 대다수 법조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네. 선고가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이재명으로서는 2027년 대선이고 뭐고 뭐 금배치고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결국 굿바이 이재명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벼랑 끝에 선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은 첨예한 어떤 대립이 있죠.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규사 혐의는 여러 가지 드러난 그 혐의라든가 증거로 볼 때 그 김진성 씨가 사실은 그 요청을 했어요. 이번에 분리하는데도 일조를 한 건 어떤 네. 거냐면 내가 이 혐의 자체에 대해서 빨리 나는 재판을 받고 싶다는 요청을 강력하게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예, 의견 색깔이 네, 다 제출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로 그 지연 전략으로 가더라도 결코 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설령 국회의원이 다시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 부분에 굉장히 벼랑 끝 어떤 내몰리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항소는 상고를 이어져서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 지금 정치인 재판은 가급적이면 빨리 속전속결로 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음 22대 국회 때도 이건 임기 안에 마무리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 2027년도 대선에 대선 전에는 뭐 무조건 대법원까지 네, 마무리가 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가는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네. 것이죠.
어쨌든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조금 이렇게 피하나 했는데 더 큰 사법 리스크가 이제 재판 리스크입니다. 재판 리스크가 닥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느 책 제목처럼 굿바이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까요? 네, 네.